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생입니다. 제가 왔어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여전히 연습 열심히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의 글 남겨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간단하고, 예쁘고, 심플한 엽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간혹 수성사인펜으로 올려드렸었잖아요. 수성사인펜 몇 가지 색상과 젤리펜을 활용해서 할 건데요. 젤리펜은 아마 문구사에서 쉽게 보셨을 텐데, 요 제품이에요. 많이 보셨죠? 이 젤리펜과 약간의 수성사인펜을 이용한 켈리 예쁜 엽서. 오늘도 잘 지켜봐 주세요. 먼저 오늘의 재료는 일단 엽서지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은 엽서 봉투 아시죠? 다이소에 가면 엽서 봉투를 쉽게 접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엽서 봉투에 이렇게 그냥 엽서를 끼워서 그냥 팔레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면 수성사인펜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코팅이 돼 있지 않으면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위에 제가 팔레트를 그냥 간이 팔레트를 만들어 본 거고요. 이것을 팔레트를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에버그린 36색 중에서 구독자님들 제가 그 작품들 올려주시고 해서 간혹 이렇게 저와 같은 제품 구입하신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이용하시면 되고요. 젤리펜, 워터 브러쉬. 그리고 워터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꼭 휴지를 옆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엽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색상. 붉은 색상과 하늘색 색상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할 거고요. 저는 간단한 그림이라서 오늘은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바로 할 거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누구든지 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성사인펜을 녹이셔서 그닥 이렇게 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아서 그리실 건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좀 막연하신 분들은 연필로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연필로 이렇게 대강 점을 찍어서 어느 위치에 하실 건지 먼저 이렇게 나만 볼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그림이랑. 귀여운 호리병. 자, 이렇게 내부를 잘 녹이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워터 브러쉬가 좀 앞에가 끝이 약간 좀 닳아서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이 간격을 약간 좀 떼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막 복잡하지 않아도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하면서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주전자 느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붉은색을 좀 이렇게 떨어내 주시고요. 이 위에 이렇게 하늘 색깔을 올려줄 거예요. 이 화면 상으로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을 매치해 줍니다. 아래쪽에도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지금 영상에는 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으실 텐데요. 막상 해보시면 색깔이 정확하게 투톤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상이 묘하게 섞일 수 있도록 색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옆에다가 다시 질 색상을
올려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시면 약간 이제 두 가지 톤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요. 또 옆에 물잔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그림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전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케이. 손잡이 또 해주시고요. 그 위에. 두 가지 색상이 올려지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하늘색 계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 하늘색 계열이 좀더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붉은색 부분의 옆에를 약간 간격을 띄워놓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약간 지금 색깔이 진하게 보이실 텐데요. 일부러 젤리펜을 올렸을 때좀더잘 보이라고 제가 좀 진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무 연하게 하면 젤리펜을 올렸을 때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이 이렇게 진한색을 올려주시고요. 원하는 색상, 섞고자 하시는 색상을 또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려지니까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그럼 약간 좀 보라색 느낌이 나거든요. 섞은 색상으로 나뭇잎을 그려볼게요. 원하시는 위치에 원하시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끝내실 수 있고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쉬워요. 이렇게. 느낌으로. 이 나뭇잎 느낌이 나는 것도, 이 풀잎도, 저는 지금 뾰족하게 형태로 그리고 있지만, 약간 뭐 둥근 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둥글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풀내지 아니면 꽃잎 내지는 그 무엇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위에 하늘색을 부분적으로 원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색깔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었어요. 예쁘죠? 이제 젤리펜으로 아직 꾸며주지 않으셔서 그런데요. 안에를 좀 꾸며주고 나면 좀더 예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색을 이용해서 약간의 그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녹여줍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녹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안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 젤리펜을 이용해서 이 안에를 꾸며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꾸며주시고 싶은 모양대로 흰색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무늬가 생기거든요. 또 이렇게 쭉, 쭉, 쭉. 이 무늬도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예쁘게 올리시면 되겠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더 예쁘게 하실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땡땡이 머그잔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런 느낌으로. 실제로 보시면 정말 귀여워요. 제가 몇 가지 해놓은 것을 상세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셔서 상세 이미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시고 싶은 느낌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원하시는 위치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너무나 귀엽고 깔끔하죠?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푸른색도 한번 해보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진한 약간 좀 보라색 계열과 약간 좀 파란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 톤을 쓴 거예요. 이런 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은 빨간색에 검정색을 섞어서 한 거거든요. 이거는 세로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선인장을 살짝 넣어봤어요. 깔끔하고 예쁘죠? 다음에 이건 제가 좀 전에 해뒀던 예쁘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글씨를 써놓을 건데요. 오늘의 글씨는요. 오늘의 글씨는요.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후에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흘러가는데요. 그냥 무심히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좀더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고 또 일상이 소중한 일상들을 하루하루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라는 문구를 써볼게요. 자, 그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크레타케 붓펜을 24호로 쓸 건데요. 항상 쓰시기 전에 테스트 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1분 전만큼 1분 전만큼 먼 시간은 없다. 먼 시간은 수성사인펜과 젤리펜을 활용한 깔끔하고 예쁜 엽서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세 가지 톤으로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느 톤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자, 따쟁이는 다음에 또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방법도 아주 쉽고요. 해보시면 아주 빠른 시간에 금방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으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많이 버벅거려서요. 자, 오늘도 예쁜 엽서 봐주시고 또 영상 보시고 또 블로그도 올려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생이는 그림과 글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